또 손님 모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우리 여의도에서 정말 저희 또 진행도 많이 해주셨고요. 아, 저녁 방송 진행도 많이 해주셨고 네네. 여의도에서 또 수사반장, 형사반장 별별 별명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뭐 또 사령관 뭐 등등 굉장히 많은 별명 갖고 계신 우리 여의도 야전 사령관 이선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부장님과 함께 이제는 또 야전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원래 이제 합참에 계시다가 야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국방부 옮긴다고 해서 같이 옮겼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뭐죠? 올해 뽑으신 종목 이승계 다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요즘은 실패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시장이 어려우니까. 아, 전에 오셨을 때? 네, 그때까지 좋았는데 그 뒤로는 뭐 미끄럼 탄 것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역시 사람이죠 뭐. 그러면 일단 우리 이사님 선생님께 지금의 네. 상황 뭐 주요 하게 보고 계신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좀 해석을 좀 들어보고 우리 전망 전략 이렇게 좀 한번 얘기를 가볼까요? 네, 그렇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앉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그리고 제가 글씨는 그렇게 잘 쓰진 못하는데 이제 칠판을 통해서 아, 시장에 조금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최근에 시장 흐름 보셨겠지만 연준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말이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도 조금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한 2, 3주 전 얘기들만 들으셔도 이미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많이 해보고 네. 어쨌든 오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안 될 것 같다. 물론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또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건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또 이런 변수들은 또 다르게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우선, 것들입니까? 예, 네. 우선 이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네. 말씀부터 드릴 거냐면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네. 얘기들이 있고요. 여기서 역시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몇 가지 아이디어만 드린다라면 만약에 향후에 뭐 긴축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면 저도 할 말이 없긴 한데 이번에 이 시그널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었다라면 시장에서 일어났어야 될 일이 뭐냐면 알고리즘이 작동을 했어야 돼요. 네. 우리 그 최창규 본부장이 나오셨지만 이미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위험 시그널이 감지가 되면 그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아마 수많은 매물이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 매물로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2년물, 10년물이 역전됐을 때도 실제 많은 매물이 쏟아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알고리즘을 할 때 이런 조건이 형성이 되면 시장 위험 신호인이 전부 쏟아내라고 했었을 텐데 2년물, 10년물 역전만 가지고는 나머지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즉 알고리즘 집어넣을 때 이런 조건들이 같이 형성이 되고 2년물, 10년물과 교차하면서 동시에 이런 것들도 같이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야 한데 이번에 그런 게 안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그널을 가지고 굉장히 침체로 뭐 굉장히 속단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시그널은 가짜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침체가 안 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정도 긴축을 계속하면 사실 침체가 안 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현재까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자 어쨌든 2년물, 10년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침체가 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연준은 애둘러서 그건 아니고 연착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침체가 오든 연착륙이 오든 방향은 아래라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랜딩인데 네. 하나는 네. 하드 랜딩인 거고 하나는 네. 소프트 랜딩인 네. 거예요. 어차피 방향은 아래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더 굉장히 급격하게 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부드럽게 오느냐 그런 차이라고 본다라면 네.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어떤 큰 방향은 상당 부분 결정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연준도 이걸 통해서 경제가 대단히 좋아지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만 이래서 인플레이션도 잡히겠지만 경제가 침체까지는 아니고 경기 둔화 정도로 막을 수 있어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조차도 우리한테 과연 달가운 얘기일 거냐. 그런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한번 보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변수 꼭 나쁘게만 볼 거냐 좋게만 볼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저도 추가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그래서 2년차, 10년차 그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퀀트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역전이 된 다음에 그 후에 주식이 실제로 올랐냐 안 올랐냐 이거를 보는 건데 이게 최근 30년 정도에 한 5번 정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전 후에 3개월, 6개월, 1년, 2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냐 보니까 거의 다 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별로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사실. 실제 데이터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차피 침체라는 게 지금 올 게 아니라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2년 뒤에 올 걸 가지고 지금 미리 걱정할 건 없는 거고 그렇죠. 우리 내일도 나올 거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 이전 사례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오른 사례가 더 많았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일단 그걸 즐기게 그 뒤에 있는 침체를 고민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네네. 내린 사례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내린 사례도 있었지만 예. 근데 대부분의 내린 사례가 공통점들이 뭐냐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꺾이면서 역전이 된 사례가 많았어요. 지금처럼 같이 올라가는 경우 근데 거기서 2년물이 더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침체 사례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칩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이제 뭔가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면 정원을 따로 또 독립적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아, 예. 여기 일단 먼저 보이면 안 될 일단 뭐 한번 이거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저거 한번 지울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조금 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예. 여기다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자, 최근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 가면 갈수록 말이 강해지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도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긴축의 강도도 더 강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고만 적겠습니다. 이 사태가 안타깝지만 이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결국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겠죠. 네. 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을 텐데 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고통은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왜?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히 이게 오르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겁니다. 네. 이 얘기는 별것도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러시아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커지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요거는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근데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면 수요는 견제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수요는 여전히 견제하니까 공급이 줄어들었을 경우 어떻게 된다? 이게 오른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기류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변수입니다. 네. 중국의 봉쇄가 시작이 됐죠. 추세가 됐죠. 자, 중국이란 나라를 보시면 네. 일단 중국의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중국인들이 맞고 있는 백신은 mRNA 방식이 아니죠. 네. 우리가 이건 모더나나 파이자 방식이 아닙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중증 예방 효과가 대단히 떨어진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의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국 북경대학 산병원에서 직접 이것 때문에 진료를 받아봤습니다. 네?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지라고 해서 일부러 가서 진료를 받아본 적도 있어요. 아, 일부러요? 일부러. 진짜 그 느끼시려고요? 예. 아프지 않은데 아픈 것처럼 해서 받아본 적도 있어요. 요즘에 아니 그렇군요. 주식의 진심인 그 느낌. 아, 중국에서 진짜. 중국에 있는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건강에 관련된 것도 괜찮으셨나요? 네. 중국이란 나라에서 피부과도 그렇고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아, 의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네. 전 그렇게 아마 알고 있어요. 네.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의과대학이 실제 입학 성적이 제일 최하위인 대학도 수두룩하고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대생들의 3분의 2가 의사의 길을 걸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하고 예, 네. 일반 대학 나와서 네. 사회 들어간 분들보다도 네. 연봉 수준이 연봉이 대단히 낮죠,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의대 들어갔다면 공부를 굉장히 네. 잘한 축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식하고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네. 옛날에 뭐 한국인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중국에서 아프면 어디 가야 돼 해서 그럼 중국에 있는 유명한 병원 2번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 라고 했는데 3번이었어요. 그냥 한국으로 입국 가는 게 답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취약해요. 자, 저도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봤지만 단순 감기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고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중국은 우리처럼 봉쇄를 풀 수가 없어요. 확 풀었을 경우 의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히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네. 근데도 힘들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갈 수도 없었었지만 전화도 잘 안 되고 그 많은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중국이 만약에 우리처럼 다 풀었을 경우 그게 과연 감당 가능하겠느냐 자 감당도 가능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맞은 백신이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mRNA 방식보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봉쇄 방식을 지속할 거란 얘기죠 서두가 길었는데 네. 결국 이게 상하이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면 이미 전국으로 번져나가는 건 시간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수요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로 인한 경제 제재가 유가를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견조하다라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 보셨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유가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제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하고 물론 여기에는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했다라는 재료도 작용을 했지만 네. 이전 사례에서 전략 비축유 방출됐었을 때 유가가 하락한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유가가 더 많이 내렸다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견조했던 수요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중국의 봉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긴가민가 하고 얼마나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네. 저는 투자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중국이 무슨 일을 했었을 때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대륙이기 때문에. 네. 물론 아마 많은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는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은 막대하다. 오히려 원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자재는 중국 수요가 기본 50%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약간 더 현재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 지금 우리가 우려했었던 국제 유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네. 현 수준에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보다 기존에 우리가 가정을 했었던 튼튼한 수요다란 이 가정이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수요 부족에 따른 하락 가능성이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미 유가가 그걸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네. 여타 원자재 가격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당연히 수요 감소니까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지수가 좋아지는 개념은 아니겠죠. 수요 감소에 따른 지수 조정도 일정 부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가감을 했었을 때 이런 역할들이 굳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맞을 거라면 이 사태는 아주 안 좋은 것만 있었죠. 인플레도 오르고 긴축 우려만 있었었죠. 계속 장기화되는데. 근데 이 사태는 어쨌든 간에 중국이 끼어드니까 중국은 수요 감소되는 거 다소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를 끌고 내려간다는 것을 놓고 볼 때는 독이긴 한데 나중에 약으로 쓰일 수 있는 독일 가능성 물론 독을 먹으니까 몸이 일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각 원자재별로 중국의 수요 비중이 얼마 있는가 전부 다 체크하고 왔더니 네. 원유만 15%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휘청이면 그냥 쓰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사님이나 우리 뭐 컨트롤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유가는 원래 급등락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오르거나 온전히 내린 적은 없고요. 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사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움직일 수 있다면 의외로 유가가 안정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물론 이건 저의 가정이기 때문에 이게 꼭 맞는다 안 맞는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연결시켜서 글씨는 업종별 잘... 명함 얘기는 나중에 예, 그건 좀 하도록 예, 하고요. 예, 예.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아, 인플레이션이 이것만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수요와 관련된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이죠. 임금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결국 노동시장에서 그렇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사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잘 아시는 렌트비 이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고 자 그런데 현재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변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렌트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집값이 올라야 렌트비가 오를 텐데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레이너도 그분도 그랬었고 오늘 아침 연준 회의록도 그렇고 자 5월부터 빠르면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을 할 텐데 그렇죠? 현재 상한선은 950억 정도 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300억 이상이 MBS입니다. 말 그대로 주택 저당 채권이죠. 네. 이게 만기 돌아오는 걸 재투자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금리가 올라가죠. 무슨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빠다리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게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리파이낸싱 수요도 줄어들 거고 어쨌든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만큼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진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렌트비는 이를 기점으로 해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현재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 이건 그렇다 치고 이거는 누구나 보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건 알겠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변수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림은요.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다 준비한 게 있습니다. 누르면 뭐 누르면 되나요? 가만히 계십시오. 예, 예. 저희가 알아서 아, 하겠습니다.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 예. 예 지우는 건 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놓은 그림 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저거.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이 그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림이 요 점선입니다. 요 점선이 뭐냐면 이민자입니다. 자, 미국에서 트럼프 때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 막고 그러면서 이민자들 굉장히 틀어막았죠. 맨 아래에 있는 점선. 그렇죠. 요 점선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네. 요 때부터 보시면 이민자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 네. 그렇죠? 트럼프 집권 후부터. 예. 트럼프 네. 집권 후부터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미 노동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아예 거의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없었죠. 이동이 없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런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5월에 미국에서 이민 제한이 풀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민자들이 늘기 시작을 하면 미국의 생각보다 큰 무엇이 벌어질 거다? 노동시장에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달부터 풀려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풀립니다. 이민 제한이.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노동자들 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신문 기사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요 그림 보셨을 거니까. 네, 제가 예, 또 신문 기사를 제가 한번 준비했었는데. 신문 기사는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안 하셔도 괜찮은데. 네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렌스 서머스 교수 기억하실 겁니다. 레리 서머스. 예, 레리 서머스 이분이 2월 14일 날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동 시장이 경직돼 있는데 공식적으로 현재 해외 이민이 없어서 줄어든 일자리를 140만 개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이 코로나가 겁나서 빠져있는 사람도 150만 명으로 논문했었어요. 2월 14일자 신문기사로는 2월 15일자 레리 서머스 쳐보시면 네. 연합인포맥스 기사에 자세하게 그 논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5월을 기점으로 3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인력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들어오긴 하겠죠. 뭐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140명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또 이전에 여기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럼 트럼프 때부터 막았던 것들도 유입되기 시작할 거고 미국도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 이거 많은 거 보이세요? 데스해가지고 굉장히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결국 인구 줄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을 한다던가 근데 그 로봇이 빨리 개발될 거 아니잖아요. 결국 밖에서 수혈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었던 해외 이민이 다시 재개가 되면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알고 노동자분들의 일자리가 있지만 그렇죠? 경쟁자들도 많아질 거면 최소한 임금 상승폭이 둔화될 개연성이 높은 게 오리오를 기점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지금 5월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단 연준이 긴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네. 그 긴축의 방법 중에서 양적 긴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결국 MBS 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서 렌트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비용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안정화될 거다라는 가정이 가능하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노동시장에 사람들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임금이 안 온다라고 가정을 할 수 없지만 그 오르는 폭이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겠다. 어차피 지표라는 건 YOY 또는 MOM 그렇죠? 전달 대비 어땠는가 지난해 대비 어땠는가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지표는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수요가 둔화되면서 처음으로 네. 그렇죠? 중국 측면이긴 하지만 수요 둔화해서 하향 안정화되는 게 맞물릴 개연성이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입니다. 네. 그렇죠? 뭐 꼭 된다 안 된다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긴축과 관련된 강도나 네. 얘기들은 거의 최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제가 이제 너무 연준을 믿는 건지 모르겠는데 연준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5월부터는 이민자 더 들어올 거다 그래서 임금 상승이 확 그전보다는 꺾일 것이다 뭐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등등 하면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지금 막 50BP씩 세 번 연달아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연준은 왜 이렇게 세게 얘기를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씀입니까? 예. 네, 요건 지워 주시고 이걸 어떻게 지우나? 어떻게 지워 드릴까요? 네. 네. 그냥 이제 다시 흰색으로 해 주면 흰색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네. 연준 의사록에서도 그거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네, 네. 자, 오늘 의사록을 보시면 의사록을 보시면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3월에 빅스텝을 밟고 싶어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네, 네. 0.5 퍼센트 포인트를 올리고 싶었는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못 올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연준은 이미 이 3월이 아니라 지난해 이미 실기를 했죠. 자, 지난해 이미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네. 때를 놓쳤어요. 자, 이미 지난해 때를 놓친 상황에서 의외로 예상치도 못했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나오면서 네. 연준의 스텝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더라도 한번 기회를 놓쳤으니까 원래는 더 강하게 올려야 되는데 네. 강하게 올려야 되는 3월에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한번 놓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 커졌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놓쳤던 모든 부분을 한 번에 만회를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점진적으로 내가 금리를 올릴 게가 아닌 거죠. 네. 시장에서는 다 알거든요. 연준이 이미 실수를 했고 이미 그렇잖아도 때를 놓쳤는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또 한 번 때를 놓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라고 보여주는 거죠. 사실 오늘 나왔던 연준 의사록에서는 0.5%포인트를 이번에 올리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했고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혹시 안 잡힌다면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 네. 두 번 할 거냐 세 번 할 거냐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어요. 가변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 이후에 혹시 시장 예상대로 인플레이션 완화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할 수밖에 없지 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연준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네. 우리가 알고는 뭐 0.5%포인트 시장에서 얘기한 대로 3번 이상 할 거면 이게 경착륙이지 연착륙이 가능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네. 제가 며칠 전에도 보니까 김영익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얘기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 예상대로 하면 3%까지 올린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 전에 이미 경기는 훼손이 됩니다. 훼손이 돼서 경기가 어려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못 올린 쪽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네. 한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해서 사실 글로벌 증시가 다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아무튼 그 의사록이든 연준이 지금 빠르게 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안 해줬던 걸까요? 저는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시장이 나름 긴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제 오늘 조정은 생각보다 조금 파괴적으로 좀 다가왔어요. 예, 제 네. 느낌은. 그래서 어떻게 좀 예, 보시는지. 일단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현재 뭐 브레인더드 그분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의사록도 그렇고 예상을 벗어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는 수준이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이미 박스권 상단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지수를 우리는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 네. 한국은 별로 안 올랐어요. 네. 근데 미국은요. 생각보다 반등폭이 굉장히 커서 네. 빅스 지수도 보시면 굉장히 아랫단에 그쵸. 내려갔었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미 과도하게 박스권 상단에 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걸 빌미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을 빌미로 삼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암묵적으로 지금 중국의 수요가 훼손되는 거에 대한 반영을 일부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국의 지수, 주요 지수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면서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려면 누가 보더라도 연준의 긴축이 완화되든가 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돼야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힘은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일단 하락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긴축했다고 하고 거기에 중국의 수요는 둔화에 대한 얘기 나오니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밑에서 보면 여전히 위에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미국이 빠졌던 거 생각하면 이 정도 조정을 받았어도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고 다만 대부분 분들이 의아해하는 게 아니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CT 얘기 이런 걸 빌면 그렇게 그거보다는 더 대단한 것도 아닌데 네. 굳이 저렇게 빠져야 되는 고민이 있는 건데 그 고민은 이 두 가지가 맞물린 결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만 혹시한 느낌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장의 반응은 역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런 게 겹쳤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봐도 것도 없이 많이 빠져가지고. 예, 제가 봐도 이 자체가 의사록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축적이었다라고 보기 어려웠던 게 아시다시피 이번에 연준 의사록에 나왔던 QT 흔히 얘기하는 양적 기축도 매달 950억 달러 어치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상한이에요. 네네, 그렇죠. 이걸 상한이어서 네. 이걸 할 수도 있고 이보다 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최대로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실제로 시작을 하면 처음부터 950억 달러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원래 예. 처음부터 950억 달러까지 저는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맥스 그러니까 300억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네네. 그래서 그 정도보다 안 할 거다로 시작하는 네네. 거고 네네. 원래 시장에서는 800에서 10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었으니까 네. 이 범주를 벗어나는 건 아니고 최상단에 위치한 것도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는 시장에서 당연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히려 MBS 규모가 이게 300억 달러가 원래 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있으나 이거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탈이 나게 하진 않을 거다라는 전제도 깔았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문만 단순하게 읽으면 매달 950억 달러를 바로 시작할 것처럼 네. 보이지만 네. 그건 아니다라는 점. 상단이 이건 거고 네. 상단이 이건 거고 점차적으로 늘려서 몇 달 안에 950억 달러까지 내가 매달 할 수도 있어라는 전제를 깔았다는 점을 간다라고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의 예상을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이고,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빅스 지수를 보니까 이미 기대가 다 차서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힘이 보이진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수요 둔화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겹쳤다라고 보면 그 정도 변동은 충분히 예견된 변동이 아니었는가. 왜 오늘은 빠졌지만 어제 오른 건 사실 트위터 때문에 오른 부분도 있었는데 약간 좀 과다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터별 그럼 이제 두 개의 이제 비전을 그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수요가 이제 좀 감소한다. 그건 별로 안 좋은 거고. 근데 미국은 물가 상승이 의외로 별로 이제 높지 않을 수 있다. 그건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산업별로 좀 나눌 것 같은데 그럼 어느 쪽이 좋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 현재까지는 놓고 보면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는 게 우리한테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단히 좋은 건 아니고 특히 중국의 수요 감소가 우리 시장에서 혹시 영향을 미친다라면 IT보다는요. IT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시크리컬 관련 종목들이 더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의외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 중국의 이걸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제 예상대로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자주 틀리기도 했고. 그래서 예, 그건 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또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하나의 가정인 거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의견도 한번 듣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요것 때문에 내려가게 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자체가 이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 수입 때문에 오는 또 환율도 약세인 거고 그 측면에서 오는 적자이기 때문에 이 적자가 잘 아시다시피 환율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비록 수요가 훼손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개선이 됩니다. 그렇죠? 이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무엇을 노릴 수 있냐면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 환차익을 노리기 위한 뭐 장기 스탠스는 아니겠죠. 네, 워낙 이걸 노리기 위한 워낙 강세를 노리기 위한 지수를 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마 시가초액 대형주들이 그래도 한번 꿈틀거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 달 이후에는 개시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IT하고 자동차 중에서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뭐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셨다고 여기 3프로에서 나오셨었지만 저도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좋아질 건 잘 보이지 않는데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반도체는 또 다른 영역이죠. 반도체는 기업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부진은 반도체의 부진으로 치부하기엔 또 다른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 갤럭시 22 그거에 대한 어떤 노이즈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비메모리에 대해서도 의구심들이 펼쳐진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서 이거를 일반화시키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기업별로는 오늘 실적 발표하고 좋아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고 본다면 네.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미국보다 더 많이 빠질 거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우린 이미 많이 빠져 있고 그거에 비해서 실적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거 입장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흔히에게는 원자재와 관련된 시크리컬 관련 종목들이 혹시 중국의 수요 둔화를 염두에 둔다면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대려 IT와 자동차 쪽은 대려 반사 수혜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왜? 이 환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형 지수 쪽으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얘기하기엔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만 각 기업별로 아니면 우리가 내 업종별로 이렇게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그동안 사실 중소형주들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대형주가 한번 꿈틀거려서 우리가 그래도 한번 매매를 좀 해보고 그래도 대형주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조금 전망을 해보고요. 네. 이게 장기적인 흐름은 물론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들이 다 풀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고 이런 정도로 좀 바라보고 시장을 좀 나쁘게 보기보다는 이게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쪽에서 한번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저는 그래도 우리 소산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 소산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아니 물론 네. 워낙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네, 네, 때문에 네.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자꾸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네.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저도 전반적으로 예.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네. 많은데 이제 중국의 수요가 아무튼 둔화되면 한국의 테크들이 그때 잘 갔었던 적은 많지는 않았던 없죠. 기억이 있어가지고 예, 특히 예. 이제 최근에 우리가 또 아이폰 애플 밸류체인이 또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이 중국에서 굉장히 중국 굉장히 애플한테 큰 시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또 기스가 나면 또 이제 우리의 밸류체인에 영향을 주고 특히 이제 뭐 OLED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걱정은 좀 되긴 해요. 중국 수요 둔화가 우리한테 반사 수혜를 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아주 작은 섹터고 큰 그림에서는 또 좀 걱정도 되고 막 저도 좀 혼란스럽긴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분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IT 수요 같은 경우나 자동차 수요는 이연 수요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안 돌아다니는 건 지금 나가면 휘발성이라 없어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지금 보셨던 것처럼 유가 이런 게 하락하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 굉장히 호재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재가 두 개가 중첩이 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최근에 신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행 광고 나온 거 보셨어요? 저는 한 3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여행사가 오프라인 신문에 예, 오프라인 신문에 우리 여행 갑시다라고 해가지고 뭐 스위스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비쌌어요, 그죠? 헉 하고 헉 했는데 스위스 500만 원 어디 얼마에서 생각보다 많이 비싸긴 한데 처음으로 여행 광고 나온 걸 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국제선 이전에 비해서 한 5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유가가 내려와 준다라면 이런 수요 부진에도 분명하게 불구하고 분명히 여행들은 많이 가실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교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에 비해서 IT 수요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아이폰을 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그런 어떤 공급 측면의 변화 때문에 못 샀다라고 해서 안 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안에 약간 시기의 문제인 거지 이연 수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시장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소비와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뒤에 하게 될 소비는 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향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단기적으로 있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놓고 보면 이쪽과 관련한 우려는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예. 야, 벌써 여행 뭐 매진이 많이 됐답니다. 우리 저 예. 시청자분들의 말씀이. 항공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매진 속도 어마어마한 모양입니다 지금. 예. 눌렸던 수요들이 어마어마. 그리고 조금 이제 네. 깨알 같이도 들어가 보면 네. 같은 여행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여행이라도 전 순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못 갔던 여행은 좀 더 먼 곳일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코로나 여전히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 동남아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동남아는 아직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하와이 뭐 이런 데 좋아하는구나. 예, 하와이 그런 데는 좋은데 이제 동남아 이런 데는 거기 가서 코로나 걸리면 또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돌아오지도 못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조금 더 뭔가 의료시설이 좋고 코로나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진 주로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선진국 중심으로 가게 되고 더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요즘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일반석 있는 비행기보다는 비즈니스나 1등석 있는 비행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 자랑질도 저는, 많이 해야 될 건데. 저는 그렇죠. 해보셨나요? 네, 네, 네. 저도 그걸 안 하는데. 네, 예. 네, 실제로.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백 하나 사려고 우리가 네. 이건 좋은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줄 서는 분들이 그 정도 안 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런 정도 수요가 있다라고 보면 그렇지라도 비싼데 그 비용을 충분히 지불해서라도 네. 가려는 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에서 네, 놓고 보면 네. 이런 기업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보다 수익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중저가 항공보다는 그래도 비즈니스가 있는 네. 오히려 예, 1등석이 있는 항공이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그런 회사들이 당연히 그 비싼 거에 수익성이 더 좋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한번 우리 이사협 부장님께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역시 명확하시고 아 네, 너무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그
전달이 또 너무 잘 되니까 네. 우리 듣는 분들도 네. 다른 분들 때는 뭐 이렇게 제가 자꾸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교정해 드릴 때가 있는데 아주 오늘 같은 날은 네. 뭐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네, 그 정도로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이선엽 부장님. 아, 현장에서도 또 우리 투자자들 많이 만나실 테니까요. 예. 투자자를 위해서 좋은 컨텐츠 계속 저희와 함께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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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